이거 실제 최종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현재 열심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구역의 프리미엄 변동치예요. 기간이 2014년도에 잡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 얘는 현재 입주권 거래도 가능한 조건이 되는 단지거든요. 그 파리 대책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입주권에 붙은 프리미엄까지 금액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높게 올라간 걸 봤을 때는 꽤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겠죠. 어느 정도 올라갔을지 보시죠.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연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숫자를 제시할 때는 장난처럼 제시하지 않아요. 실제 이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재개발에서는 가능한 거죠. 일반 아파트 매매로는 안 돼요. 염리 3구역이에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죠. 현재 30평대 그 입주권이 18억 정도, 17억에서 18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25평형은 14억에서 15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염리 3구역에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로 바뀐 이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투자의 수익률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뭐 개요를 살펴봐드리면 지하 5층부터 지상 27층까지 총 한 1694세대로 구성이 되고 있고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이죠. 평균 조합원 분양가가 4억 6천의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84제곱미터 이 34평은 조합원 분양가 6억 가까이 되죠. 5억 9,800 이렇게 분양을 했었고 일반 분양가는 5억 8,800 25평형이 5억 8,800 그리고 34평형은 7억 6,100 이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조합원이었던 분,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해서 이 조합원 분양가로 이 아파트를 가져가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운이 좋아서 일반 분양분 이 추첨해서 당첨이 돼서 이 일반 분양가로 이 아파트를 갖고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면 이 일반 분양 가격으로만 갖고 가셨어도 뭐 25평만 볼까요? 6억이 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지금 14억, 15억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반 분양가에 갖고 가신 분들은 한 8억 이상 지금 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당첨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당첨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염리상 구역에 분양을 할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염리 3구역만큼 서울 중심지의 입지가 좋은 그런 단지들은 내생에 당첨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당첨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끔 알려드리죠. 15년 집 없이 사시면 되고 그렇죠? 최소 15년 집 없이 사시면 되고 부양가족 6명 거느리시면 되고 흥부처럼 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가족 수와 이 주택이 없다라는 건 흥부처럼 사시면 되는데 현찰은 많아야 돼. 왜? 대출 안 해주니까. 당첨돼도 현찰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은 놀부만큼 많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이 청약시장의 비현실성을 잘 모르시고 이 재개발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래도 청약 당첨되면은 이익 남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된다는 것을 내 계획 하에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첨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뭐 물론 아껴놨던 청약 통장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내 던지실 필요는 없겠죠.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것만 목을 걸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염리상구역의 연역을 좀 보시면 뭐 200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2014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이루었고 2015년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한번 났었는데 나중에 2017년도 가서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났었어요.
저는 이 2014년도 6월 5일 사업시행 인가가 난 그 시점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거를 쭉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과거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제72조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사업시행객 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120일 이내에 다음 이 두 번째 장에 나옵니다. 다음 각호의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또 일간신문에도 이제 공고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실제로 앞으로 이 재개발 물건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고 얼마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잡히는 거죠.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그때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 금액하고 이 비례율로 최종적인 권리가액이 산정되게 되면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과 또 내가 신청을 하게 되는 조합원 분양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담금을 낼 건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건지 이때부터 윤곽이 드러나는 거고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감정평가도 실시를 해야 되고 조합원 분양신청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재개발 구역들을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프리미엄이 막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관리처분 시점부터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다르죠. 지금은 한참 후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프리미엄이 스물스물 붙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조합 설립만 돼도 한 방에 다 붙어버려요. 거의 전체 사업기간 중에 발생해야 될 프리미엄이 한 절반 정도가 조합 설립 그 시기 전후에서 다 붙어버리는 것 같아요. 과거의 재개발과 현재의 재개발의 차이예요. 그래서 재개발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이 잘 진입을 하셔야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깨알 같은 글씨들 잘 안 보이시죠? 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넣은 자료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수익률을 염리산 구역의 프리미엄 변동치를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염리동 전체 연립 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그 안에서 하나하나 집원 다 체크해서 염리 3구역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 집원의 물건들을 다시 추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동일한 집원이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됐던 번지수가 똑같은데 3년 동안 계속 거래가 됐다면 연립 다세대주택인 것. 그러니까 다세 빌라죠, 빌라. 하나의 단독주택이 아니고 이제 그런 물건들만 별도로 추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여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잘 성공을 하시려면 항상 숫자와 친숙하셔야 되고 뭐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법률과 친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숫자나 법률은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하시죠. 외면하실 겁니다. 그거보다 좋아하시는 거는 그거 좋아하시죠. 개발 호재 좋아하시죠. 개발 압력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용산 얘기 나오면 막 신나죠. 민족공원이 센트럴파크처럼 바뀐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 흥분하기 시작하시고. 몇 년 동안 센트럴파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삽 들고 가서 민족공원에 뭐 나무라도 심어서 센트럴파크 만들 그런 기세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재밌고 귀에 쏙쏙 꽂히고 흥분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상 속에서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공상 속에서 투자를 하고 현실에선 손해를 보는 거죠. 거기에 이끌려 다니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숫자와 법률이 좀 친숙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염리 3구역의 염리동 21-129번지의 거래 내역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각각 거래된 내역이 잡혀 있고요. 동일한 건물의 빌라가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2015년도 2억 3,750에 거래가 됐었고 2017년도에 2017년 7월에 4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뭐예요? 2년 만에 2억 2천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2015년도에 2015년도에 프리미엄이 이때 당시 프리미엄은 대략 한 5천 정도 잡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2017년도쯤에는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정확한 금액은 결국은 뭐 법률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도출해낸 감정평가 결과를 뭐 산술 평균을 내서 가격을 뭐 산정을 해봐야 정확한 것이긴 한데 근데 실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감정평가 기관이 계산을 한 금액하고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도출을 해낸 가격하고 아주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있었던 그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2014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있었던 공시가격 그 시점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토지의 공시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땅의 평수가 있을 것이고 공시가격 곱하기 평수 곱하기 1.3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이제 거래가 됐던 물건인데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평당 한 평당 대략 한 100만 원 정도씩 곱해주시면 돼요. 연식이 좀 새 거다 그러면 1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이제 곱하게 되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염리산구역 이 현장에 비례율 자체가 100.54%였습니다. 거의 뭐 100%에서 큰 차이가 없죠. 비례율은 1 곱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냥 바로 보자마자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2015년도에는 대략 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거고 2017년 7월에는 한 2억 5천 정도 프리미엄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번지수도 한번 보시죠. 여기는 507-15번지네요. 염리산구역에서는 저 507번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번지였습니다. 얘도 2016년, 17년 그리고 2018년 초까지 거래가 됐던 그런 이력이 있네요. 앞서 보셨던 그 물건보다 약간의 사이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해요. 2016년 4월에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게 동일한 건물이에요. 2018년 3월에는 거의 6억 가까이의 거래 가격이 찍히죠. 이분은 거의 막차를 타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은 프리미엄이 한 4억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거래를 하신 건데 요 단계에서 지불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거의 최대치 간당간당한 그 최대치까지 지불하면서 막차에 이 물건을 사신 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그 사이에 뭐 감정평가 작업을 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고 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그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가격이 빌라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빌라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과거에 붙었었는지 5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4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요 실제 사례를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얘는 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입주권으로 넘어온 그 이후에 프리미엄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한번 큰 그래프를 보시면 25평짜리 조합원 분양가가 한 4억 6천 정도였습니다. 2018년도 입주권이 거래가 될 때 이 4억 6천에 분양됐던 애가 10억에 거래가 돼요. 2019년도로 넘어와서는 11억 5천. 2018년, 19년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죠. 그때 9.13 대책 나오면서 시장 하락이 좀 있었고 사람들이 조금 움츠러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올해 보세요. 2020년도. 평균 가격이 14억을 넘겨서 거래가 됐어요. 최고가는 15억 넘겨서 거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뀐 그 시점에서 조합원 분양가 4억 6천에
그리고 입주권 거래가격이 14억. 여기에서만 거의 뭐 9억, 10억 정도 프리미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그 빌라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프리미엄, 또 조합원 분양가격을 기초로 해서 입주권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이후에 프리미엄, 이 정도 돈이 프리미엄으로 붙는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프리미엄 5천만 원에서 9억 4,500,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러한 돈이 자산 증식에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로는 두 배는 안 되잖아요. 재개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잘 고르셔야죠. 잘 고르는 게 관건이죠. 염리상구역 과거 모습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감정평가 실시할 때 사업시행인가 끝나고 감정평가 실시할 때 그때쯤의 모습입니다. 사진이 좀 흐릿하게 이제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진만 봐도 여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바로 보여요. 일단 도로가 굉장히 좁죠. 접도율의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옛날 경사도 심하고 저 안쪽에 골목길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가보지는 않은 곳입니다만 안 봐도 뻔히 알 수가 있는 게 저 안쪽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개별 필지가 새로운 신축을 절대 할 수 없는 과소 필지나 뭐 새장형 필지 길게 지렁이처럼 길게 늘어진 그런 필지들이 있죠. 부정형 필지들, 불가사리처럼 생긴 그런 필지들, 도저히 땅을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필지들이 뻔히 보이는 주택들도 이 베란다 있는 데다 무슨 베니아판 같은 거 올려놓고 노후도도 충분히 만족을 시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지금 9월 말 기준에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뭐 걸어가실 수도 있는 장소고. 한번 이 변화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시간 되시면 직접 걸어가 보시기도 하고 이러한 빌라촌이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면 이런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그 사이에 프리미엄 5천만 원에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그 프리미엄의 자산가치 상승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